Welcome to Taste of Seoul. I'm your tour guide, Ok Jung. The history of Chinese food in Korea cannot be discussed without the history of overseas Chinese. 저는 중요리 45년 차 여경래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75년부터 했으니까요. 16세부터 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고 국적은 대만 국적을 갖고 있고요. 사고방식이나 생각은 한국 사람입니다. 커가면서 그런 정체성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기도 했었죠. 그래도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일의 근거지라든지 다 서울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서울하고도 인연이 있는 거죠. 저도 반은 서울 사람. 한국에서 하고 있는 중요리의 제일 대표라고 하시는 북경 요리, 광동 요리, 사천 요리를 혼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은 기름에 튀긴 음식을 상당히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기름에 튀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기름에 튀긴 음식을 안 좋아해요.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좀 의외죠. 제가 즐겨 하는 탕수육은 하나씩 튀겨서 이제 한알 탕수육이라 하는데 하나씩 튀기기 때문에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고 반죽을 전부 넣으면 하기 때문에 이게 바삭함도 있지만 쫀득쫀득한 맛도 있어가지고 조금은 색다른 보기는 되게 좋은 그런 맛있는 탕수육을 하고 있고요. 여덟 가지 귀한 재료를 넣어서 만든 게 팔보채인데 엑소 소스라는 그 해산물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어갖고 이 맛을 좀 더 고급스럽게 더 맛있게. When the port of Incheon opened in 1883, the first generation of Chinese immigrants moved to Korea and coped with homesickness by cooking and eating their Chinese food at home. And these dishes naturally developed into dining out menus and have naturally changed to suit the taste of Koreans who like spicy or fried food. Chef Yeo Gyeong-n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진짜 이거 노들섬에 있는 한강다리는 45년 전에 노량진에서도 일을 했거든. 스타도 했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쪽을 막 이렇게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스트레스 푸는 데는 제일 좋은 곳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주방에서 지지부복구는 내가 대한민국 최고 잘해.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안에서만 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고 있었던 거를 어느 날 딱 생각하니까 아, 한강도 보이고 넓은 세상도 보였다는 그런 깨달음도 옛날에 있던 것 같아요. 맨날 바쁜 일상 중에서 약간 이렇게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런 데 오니까는 잡념이 많이 없어지고 잡념이 없어지다 보면 머리도 많이 맑아지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비워내니까 또 새로운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중국 사람 화교들이 한국의 중요를 100여 년 동안 이끌어왔다 그러면 앞으로의 100년 동안은 또 우리 한국인들이 만드는 중요리가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5년 후, 10년 후에는 한국의 중요는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독특한 K-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거꾸로 외국으로도 나갈 수 있는 여주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서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엑기스죠. 전국에 있는, 심지어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음식들이 서울에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팔도강산에 있는 음식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셰프들이 공부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창업하고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전 세계에 맛있는 음식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진진. 왕극성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청요리집이라고 큰 요리집은 많았어요. 시청 앞 삥 돌려서 한 바퀴 이렇게 보면은 한 대여섯 집은 있었어요. 이제 세대가 이제 발전함으로써 음식점 문화도 자꾸 이것도 이제 발전이 돼요. 이제 특히 서울에는 이제 한강의 기적, 경제 고속 성장하는 그때 중식 선호도 따라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됐었어요. 중국 요리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제 퍼져나가가지고 그 현지의 재료의 사정 따라서 이게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중국 요리는 한국식 중국 요리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호텔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뭐냐면요. 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음식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호텔 음식을 대중적인 가격으로 쉽게 절근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이제 진진 메뉴를 만들게 됐어요. 대게살이라는 요리는요, 사실 재료 구입하는 데서부터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고 일반 식당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요리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한 게 남녀노소 다 쉽게 드실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대게살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Another popular Korean-style Chinese food with fried prawn is menbosha. It is the signature dish of Chef Wang Yuxiang's restaurant Jinjin. Menbosha is a fried sandwich that has minced prawns in the middle. When making, it is important to not mince too much, so leave some texture to the prawns. 멘보샤는 말 그대로 멘보는 식빵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샤는 새우. 그래서 말 그대로 식빵이랑 새우랑 만든 요리다. Chef Wang Yuxiang has recently opened his new restaurant called Jinyang, where he for the first time served jjajangmyeon. Just like how he opened Jinjin with the desire to present 5-star hotel Chinese food menu at a reasonable price, he is determined to further expand his contact with the public. 중국, 한국, 일본 보면은 자기 나라의 그 특유한 그 장 있어요. 기본이죠. 이게 한국은 된장, 일본은 미소. 중국은 면장, 밀가루 면이에요. 면하고 콩하고 발효시켜서 만든 장이니까 면장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한국에 와가지고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런 짜장면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한국식 짜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짜장면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강가에 오면요, 아주 그냥 가슴이 확 터여가지고 모든 스트레스가 정화되는 것 같은 기분?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생계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요리하는 게 점점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거. 요리라는 게 물론 금전적으로 이익도 창출하지만 손님한테 우리가 또 행복을 안겨주잖아요.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셰프의 마음 내서 우러나야 됩니다. 적어도 그날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